자, 윤혜림 대표님은 오늘 몰캉스 가보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호캉스도 가고 우리가 바캉스도 가는데 몰캉스는 뭘까요, 윤 대표님? 네, 요즘 굉장히 폭염이죠. 날씨가 더워서. 네, 너무 덥습니다. 네, 뭐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에서 휴가를 즐기시거나 이렇게 시원한 백화점으로 몰캉스를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와 더불어서 또 여름 휴가철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여태 많이 올랐으니 조금 건강한 조정의 기회가 8월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향후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투자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지금 반도체 주가도 빠지고 있고 2차 전지 주가도 빠지고 있고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약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잘 올라오는 이런 섹터나 기업들을 발굴해내서 좀 모아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네. 백화점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즘 굉장히 핫한 더현대 서울이 백화점에 이제 주말 방문객이 전주 대비 30%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백화점 관련주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백화점 관련주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몰캉스가 그 쇼핑몰의 몰, 그 몰이었습니다. 자, 시장에 어쨌든 뭐 시장이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 실적이 개선되거나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들을 한번 모아가자라는 전략. 그중에 하나로 백화점 관련 종목주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 자, 그럼 관련해서 몇 개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백화점부터 좀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뭐 8만 원 그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 이상이 빠진 상태에서 네. 또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뭐 지누스의 주가 급락 그리고 작년 9월 이제 대전점의 화재 등 이 연이은 악재로 주가가 거의 2년 동안 좀 하락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우려했던 이 지배구조의 개편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도 했고 또 이제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이 면세점 사업부 손익 개선이 돋보이면서 이제 주가 반등 흐름이 큰 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올해 백화점 부문이 더현대를 비롯한 이 대표적인 경쟁사들의 핵심 점포들 대비 더 높은 성장세를 가지고 있어서 현대백화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더현대 서울은 이제 오픈 이후에 계속 고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 무역센터점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매출 증가 그리고 판교점은 이제 에르메스가 입점을 하면서 백화점 매출의 전체적인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로 인해서 2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대체로 부합을 할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면세 시장이 좀 부진하긴 했지만 하반기에 한국 면세 시장 상반기 대비 한 23% 정도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제 현대백화점의 면세점 사업 부문도 3분기 최초 분기 흑자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 부문도 그렇고 면세 사업 부문도 그렇고 이제는 돈 벌 일만 남아 있어서 이제 서서히 좀 주가 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여기도 비슷하게 바닥을 47,550원 정도를 찍고 계속 올라오는 추세죠. 네. 그리고 이제 기관이 24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민연금공단도 보유주식 수가 이제 6.93%에서 8.15%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8일에 IR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향후 조금 긍정적인 영업 방향성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 분위기 조금 안 좋았지만 크게 빠지지 않고 이제 241선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여서 좀 분할로 매수한다면 6만 원까지는 큰 문제 없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일단 첫 번째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더현대의 이슈도 있고 최근에 좋은 움직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기관의 매수에도 계속 붙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한 종목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딜까요? 네, 다음은 이어서 신세계를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신세계는 매년 꾸준한 이익 성장을 달성을 하고 있고 또 면세는 올해 사상 최대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 매출 부문도 2024년이 되면 다시 상승 최대의 이익을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이런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증가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해외 활성화로 이제 면세점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백화점과 이 의류 사업 부문에 이제 부진한 것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세계가 정말 뚜렷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이제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금 연일 담고 있다면 신세계는 외국인이 이제 18회일 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인 기관이 같이 3거래일 연속 또 같이 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서 안전하게 모아나가는 접근으로 다가가신다면 현재 주가에서 뭐 20만 5천 원에서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21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세계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세계는 또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백화점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이제 방향성을 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으로 역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번 키워드, 몰캉스 가보자라는 이 키워드를 반 소장님께도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백화점이 뭐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또 백화점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지금 좀 갖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베뉴지라는 기업인데요. 베뉴지요? 네, 베뉴지인데 이게 사실상 일산에 백화점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골프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우나나 뭐 별의별 걸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고 사실상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영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백화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는 영업 손실 4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재무적으로는 작년에 좀 굉장히 좀 좋았지만은 올해는 좀 그렇게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기업은 최근에 이제 그 자산 매각을 통한 그 자금 유동성 확보를 통해서 신규 투자 창출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256억 처분을 했습니다. 네. 처분을 하고 이후에 이제 2차 전지로 이제 집중 투자를 하면서 결국은 이 지금 베뉴지라는 그 회사가 결국 2차 전지와 함께 이제 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좀 더 면밀히 살펴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의 한 1만 주 그러니까 평단은 약 한 59만 원 정도 됐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1만 주 정도 되는데 약 평단이 66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약 그 2만 주 정도 되는데 8만 원 정도 되고요. 에코프로비엠은 한 1만 4천 주 정도 되는데 약 48만 원에 지금 매수가 들어간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최근에 이 베뉴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거의 2차 전지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종목이라고 이제는 좀 보긴 어렵고요. 결국은 지금 2차 전지와 공동 운명체라고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의 경우에는 뭐 접근을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 규모로 굉장히 좀 낮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은 그 차트에 대해서 그 등락폭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을 크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좀 리스크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2100원대부터 2200원대 사이에 이제 두터운 그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그 구간에 터치를 할 때마다 다시 좀 어느 정도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래쪽에 그 포인트 한 2200원대 아래 때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매수 포인트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철저히 이 기업은
비중을 좀 적게 진입을 하시는 게 좋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매수를 하게 된다 하면은 위아래 플러스 한 10% 정도까지만 딱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2차 전지를 통해서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무리하게 좀 진입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지 산업에 따라 2차 전지의 흐름에 따라 이 베뉴지는 운명에 걸려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본 사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잘하게 된다면은 아마도 그 베뉴지는 좀 더 좋지 않을까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